신용계 핵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원내대표 불출마를 공개 요구했던 당내 인사들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출마를 권했던 사람이 박혜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마치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배현진 의원이 당사자냐는 질문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신 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배 의원은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나쁜 버릇을 꼭 고쳐야 한다며 자신이 불출마를 조언한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를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치는 나도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그러자 이 의원은 배 의원을 특정한 적이 없는데 왜 나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응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동쪽을 보고 있는데 서쪽에서 요란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네. 나를 속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일단 이철규 의원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도화선이 되긴 했어요. 근데 녹취록 내용만 두고 보면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기존 입장을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배현진 의원이 그 선배 국회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그냥 그 워딩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녹취록 원본 파일을 그대로 깠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야, 이건 사실 좀 이례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마 그 선배 정치인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질문 계속 하시는데 선배는 어때요? 합니까? 글쎄 저는 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국민들한테 관심 가질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불출마 하셨는데 그걸 갖고 또 뭐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은 저희 당 전체로 보면 좀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인터뷰 하다 보면 답변하기가 그럴 때 곤란할 수 있어요. 사실은 또 배현진 의원은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 순간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애초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 등떠밀었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이게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냐면 원래 나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결국 못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다. 등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다라고 동료 이름들을 팔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분이 있었을 겁니다. 예컨대 정말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분위기 보니까 아니니까 나오지 마세요. 말을 바꾼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배현진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아니라고 하다면 아닙니다라고 하고 다른 분입니다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답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그냥 배현진 의원으로 지켜서 배현진이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걸 깐 거고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분명하게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라는 맥락에서 깠다라는 거죠.